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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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드디어 감자님들이 기다리던 새로 이사한 집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인테리어를 싹 하고 왔잖아요. 인테리어 했던 과정, 막 이사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대충 인테리어 뭐뭐 했다 정도랑 가구나 고양이들 등등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딱 제가 지금 구석에 서서 보면은요, 이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중문을 이렇게 나무에 아치형 창문 달려있는 중문을 달았고, 여기 바닥은요 원래 기본 타일이었는데 제가 여기다 데코 타일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되게 딱딱한 소리가 나죠? 언제 붙였냐면은요, 바로 이걸 영상 찍기 5분 전에 붙였어요. 제가 지금 겁나게 힘든 상태입니다. 자취 감자님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께 요 데코 타일 남은 걸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원상 복구도 가능하거든요. 짜잔, 신발이 겁나게 많습니다. 저도 약간 진해여가지고 신발이 겁나게 많은데,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바로 이 쪼리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농구공이 있었는데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준비되셨죠? 짜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지송? 딱 들어오면은요, 여기 앞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저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게 투룸이고 이전에 살던 집보다는 더 좁은 집입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후추랑 누워있는 정세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부엌이 있는 그냥 전형적인 아파트의 구조입니다. 알겠어. 뭐부터 볼까요? 거실부터 볼까요? 요거는 저번에 보셨죠? 테무에서 산 쿠션인데 아주 정세기가 겁나게 잘 쓰고 있고요. 캣틸은 전에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캣틸에 왜 카페트가 없냐면은, 일단 바동이와 애동이의 습격으로 카페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책상에 덮는 투명한 비닐, 그거 맞아요. 제가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카페트 대신 쓰고 있는데, 이게 나름 쫀득쫀득한 비닐이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해줘도 캣틸 잘 탑니다. 그래서 캣틸의 카페트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아스테이지에다가 찍찍이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1년간 테스트를 한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캣폴 같은 캣타워가 있는데, 요거는 펄르펙트 제품이에요. 최근에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호지마비 아이들이 쓰기도 좋고 이렇게 모든 면이 다 코팅이 돼 있어서 관리도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이사 선물로 쫙 보내주셨어요. 이게 완전 다 원목이거든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우리 집이랑 딱 맞고. 알겠어. 원래는 요 반토막 정도 되는 높이인데 제가 더 높게 하고 싶어서 옵션을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가 없이 밑에만 작게 있어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더 연한 나무도 있고 가격도 나름 되게 합리적이어서 집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정보를 따가는. 아, 이거 이렇게 원래 닫아놔야 이렇게 싹 예쁜데. 이렇게 닫아놓고. 알겠어. 자, 이 테이블은요 오늘의 집에서 샀고요. 이 반원 모양 여기가 접히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원래 접었다 폈다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펼쳐놓는 게 더 여기에 예쁜 것 같아가지고 펼쳐놓고 있고, 이 의자는요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완전 비추입니다. 원래 의자는 딱 앉았을 때 이렇게 편안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쿠션이 단단한 거는 이해해. 근데 이걸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자쳐도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의자가 편안하게 이렇게 등받이만 다 받쳐지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 판까지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의자 뒤집어진다 하는 느낌이 나는 의자거든요. 홀리 쉿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입니다. 예쁘기만 해. 이게 저희 집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많이 사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는 했지만,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구매한 것들에 새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새드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제발 신중하게 사세요. 제가 장단점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죠? 이것도 테무에서 샀던 스크래쳐고요. 이거는 감자님이 선물로 주신 바구니인데, 이게 알기로는 지구별 고양이 부스에서도 팔던 것 같고 쿠팡에서도 여러 면끈으로 된 바구니를 많이 팔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제가 늘 책상이나 식탁에는 고양이들이 들어갈 만한 이런 바구니들을 배치를 해놔요.
안 그러면 밥 먹을 때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애들이 계속 밟고 막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애동이가 여러분들 부자 드시라고 이렇게 애동이가를 선물로 초콜릿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저희 집에서 꽤 큰 지분을 금전적인 지분을 차지한 녀석인데 아르테미테 제품이고요. 2개월씩 걸리는 그런 스탠드인데 제가 지인분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식탁에다가 이 아르테미테 조명을 하나를 싹 켜니까 분위기가 아주 싹 하는 그런 거에 완전 반해가지고 아 이사 가면 저거라도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송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제 다른 걸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 여기 인테리어를 다 제 친구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업자 찬스로 조금 더 빠르게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해줘가지고 머리통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고 기본으로 주는 조명이 그 플리커프리 조명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 쓰기도 좋고 밝기도 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그러면 아주 분위기가 쌈뽕하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코너장이에요. 벽에다 붙이는 선반 같은 거를 하려다가 이렇게 딱 전형적인 가구 네모네모한 배치가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들어가니까 얘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너무 만족. 그리고 집에 오는 손님들도 다 이건 이쁘다고 해. 제주도 지브리샵에서 구매한 시계 이것도 제주도 지브리샵에서 구매한 조명인데요. 이렇게 키면은요 캐르시퍼가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있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감자님이 선물해주신 그림인데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정색신 그림이라고. 그리고 필름 카메라랑 이게 행운을 주는 두꺼비. 이거 미국 감자님이랑 구입했던 인형. 그리고 이 스피커는 서방감자님이 이사 선물로 사주신 건데 진짜 저 TV로 음악 트는 거랑 이거로 트는 거랑 그냥 차원이 달라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기들 유골 어쩌고저쩌고랑 이제 고양이들 상시 관리하는 뭐 소독제나 캐닙 스프레이 빗 이런 거 놨는데 그냥 정리 안 했습니다. 이 수출이 아주 요물입니다. 라왕이라는 합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카페에서 많이 쓰이는 합판이 라왕인데 이게 안에 수납이 진짜 잘 돼요. 물건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인형이랑 이런 부피 큰 것들 고양이 용품 이런 거 숨기기 되게 좋아서 이렇게 놓고 있고요. 에이씨! 여기 앉으시면은 엉덩이 너무 아프실까 봐 이렇게 손님용 쿠션 하나 놨습니다. 얘네들 진짜 이렇게 오래 있네. 고양이들이 좀 진정이 됐으니까 왔다 여기 삼템바이미도 하나 있어요. 거실에 TV가 없죠? TV를 저 방에 놨어요. 제가 저 방을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딥웹을 담당하고 있는 방이어가지고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TV 대신에 삼템바이미를 놓고 이제 움직이면서 뭐 여기서 쓰든 저쪽에서 쓰든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아니 이거 밑에 이거 통이 바닥이 이렇게 큰 거야? 제 발 사이즈 보이세요? 이 TV만큼 밑판이 더 커요. 앉아있을 만큼 좀 크거든요? 이게 쓸데없이 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거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다른 분들은 이것보다 이거 작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아. 리모컨 꽂이를 다 붙여놨어요. 여기도 붙여놨고 여기 에어컨 옆에도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무조건 리모컨을 잊어버리더라고. 아 이제 진짜 부엌으로 갈게요. 테이블, 의자, 이전에 살던 집에 있던 거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테이블을 잘 안 쓰고요. 웬만하면은 밥이든 일이든 다 이쪽 테이블에서 해요. 그 이유가 일단 밖에가 보이는 거? 진짜 제가 이 절경 때문에 이 집을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보인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앉아있는 것도 있고요. 이상하게 여기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햄토리 짤 알아요? 밥이 가운데 있어서 저기 손이 아무도 안 닿아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짤이 있어. 마치 그거 같은 느낌인 거야. 왜냐면 이 테이블이 겁나게 넓고 동그랗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쉐입이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그냥 이뻐서 샀는데 그 부분은 조금 후회를 한다. 그래서 동그란 테이블이 예쁜 거는 인정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티슈는 다 이렇게 다이소 물티슈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깔끔해 보이는 척 하고 있고 이거는 테무에서 산 휴지 걸이에요. 휴지가 나오는 보통의 휴지 케이스들은요 휴지 가운데 종이심을 빼고 그 휴지만 넣어줘야 하는 귀찮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속에 보시면은요 두루마리를요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휴지걸이에요. 끼워도 경계선이 안 보이고 타일로 만든 척 하는 게 난 너무 웃겨. 이렇게 넣고 있고 이거
제가 부엌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부엌 타일은 골라가지고 싹 새로 갈은 거고 여기 바닥 장판도 싹 새로 한 거고요 여기 벽지들도 다 한 거고 필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뼈대는 다 냅두고 이렇게 겉에만 신용만 한 건데 이렇게 안에는 접시들 정리되어 있고 이쪽에는 컵 있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캐롤시퍼 뒤집기인데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이사한 사람들 집에 가면 꼭 있는 캐릭터 도마인데 이게 가격이 좀 있거든요 가격값은 못합니다 그냥 디자인 값이다 비싼 게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예쁘니까 이게 식기건조대가 여기 따로 걸린 게 없어서 여기다가 세워놓는 식기건조대를 놨는데 이것도 테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추천하는 이유가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 안에 쇠가 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녹슬어요 지금 사용한 지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틈새 틈새가 점점 갈색깔 녹물이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정세기가 이렇게 계속 잘 따라다니잖아요 이 밑에 장들 보면은요 여기만 지금 아기들 안전 잠금장치 다이소에서 산 게 걸려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지금 여기가 고양이 간식 밥 창고인데 이게 보이세요 여기? 자꾸 여기를 털어가지고 아주 난리를 쳐놔가지고 잠가놨고 제가 먹이는 사료 거의 다 먹었거든요 아카나 사료 들어있고 여기 데코 파우치 들어있고 이 안에는 이제 PPTL 제품들 미니 트릿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제 궁팡에서 사온 걸 아직 안 뜯었기 때문에 채울 예정입니다 곶간힘샘이죠 여기가 그리고 옆에는 보울보울 식기 4개 짜르락 놨고 제가 아직 자동급식기 설치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서 일단은 밥그릇에다가 사료를 주고 있고 스튜디오 얼라이브 물그릇 밑에 행주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테리어 해준 친구가 신경 써준 게 여기 냉장고장이 원래 이렇게 두 개였어요 근데 저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다 문을 맞춤으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아직 정리가 좀 덜 됐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렉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봉틀이랑 이런 거를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숨겨진 재봉틀 책상으로 다락방처럼 만들 예정이에요 저희 재봉틀 이런 거 있죠? 지저분하긴 한데 나중에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양이 낚싯대걸이 달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이 있어요 인테리어 해준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사다 둔 조세호님이 여기서 계시고요 쓰레기통, 음수통 그리고 저랑 맨날 궁탕 같이 다니는 영혼의 단짝 그리고 아직 안 치운 고양이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모래는 일단 양프레시 모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닥터펠리스 모래 이렇게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 쓴 모래가 막 발견이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집 안에 있는 모래를 다 그냥 짬뽕해서 부어놨고 여기는 뭐 빨래통 어쩌고저쩌고 세탁할 때 쓰는 거 그리고 미니 건조기랑 세탁기도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 이거 접이식 이동장 제가 강추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모래 매트는 쿠팡에서 샀는데 청소기로 빨아들이기가 이게 더 편해서 저는 이중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된 거를 더 선호해서 이 두 장을 깔아놨고 이제 감자님들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 미니 건조기를 쓰는 게 충분하냐 저희 집에서는 수건이나 뭐 옷이나 다 돌리는데 충분하더라고요 크기가 위닉스 건조기거든요 이게 조금 작다 느껴지시면은 위닉스 건조기였나? 엄마 집에 있는데 훨씬 더 진짜 건조기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세탁기를 돌릴 때 섬유유연제를 넣는 게 귀찮아서 그냥 건조기 돌릴 때 시트를 넣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여기에 이 바운스라는 시트인데 이제 건조기를 돌릴 때 한 장씩 뽑아서 넣는 경우 그래서 저는 한 번 넣으면 한 두 번 돌릴 때까지는 한 장 쓰거든요 저게 냄새가 약간 그 미국 빨래 냄새라고 엄청 인터넷에 뜨더라고 그래서 사봤는데 진짜 포근한 미국의 그 특유의 빨래 냄새가 나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 저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 달치 말할 걸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쉴게요 제가 이 장판을 깐 이유가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다 마른 줄 알거든요 장판입니다 애동이가 바닥에 응가나 쉬를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마루는 그 틈새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집이 LH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호객노는 후기를 보니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무조건 이 집은 장판을 해야 된다, 장판 중에서도 제일 두꺼운 소리점이라는 장판을 해야겠다라고, 요거는 제가 이사 진짜 전부터 무조건 이걸 찍어놓고 있었어. 색깔이 누렇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성 마루 느낌 알죠?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장판이고, 말랑말랑하지도 않고요, 결도 막 느껴지고 바삭바삭한 느낌이야. 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소리잠 이거 장판 진짜 강추. 정세희 지금 날 따라다니다가 지친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여기 조명이,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 이거 중국 거야. 구매대행으로 산 건데 이게 아주 어이없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불을 껐다 켤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 보이세요? 주황색, 이게 약간 아이보리, 하얀색. 그래서 원하는 조명이 나올 때까지 세 번 껐다 켰다 해야 된다는 거. 앙팡이가 문제는 이게 캣타운 줄 알고 자꾸 여기를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아주 환장해 죽겠어 앙팡이 때문에. 그리고 여기 후추는 아직까지 해삼처럼 누워있고요. 커튼이나 이런 거는 다 맞춤으로 달았어요. 확실히 맞춤이 좋긴 하더라고. 예쁘고 스팀까지 싹 해주고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오시면은 여기 이제 안방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화장실도 타일 공사만 했어요. 타일이랑 저런 잡다구리 같은 것도 뜯어내야 되니까 이런 거 도기 갈아주는 거는 친구가 알아서 골라줘서 골라준 대로 했고요.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었어. 약간 광이 좀 적은 스텐으로 했는데 이것도 아주 예쁩니다. 이 광이 없는 스텐이 조금 안 좋은 점은 자국이 잘 난다는 점? 물자국이 겁나게 잘 나고요. 이것도 테무에서 산 거예요. 가끔씩 테무에서 쓸만한 게 있답니다. 나름 느낌 있지? 이 안은 그래서 저희 집 올라온 사람들이 여기를 열어보면은 거의 한 두 달 산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어요. 기초 제품이 많은 이유는 지인들 집에 갈 때마다 야 너 이거 쓸래? 나 이거 안 쓰는데 하면 어 나 좋아해서 다 주워오기 때문에 지금 5만 가지 브랜드의 기초 제품이 저희 쌓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나름 저걸 쌓아놓고 있으면은 행복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저걸 모으는 게 취미가 되어버린 느낌? 아 이거 화장실 슬리퍼인데요. 이거 되게 신기한 슬리퍼다? 문 턱이 낮아가지고 슬리퍼를 놓으면은 슬리퍼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걸리는 거 진짜 너무 빡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했더니 문턱에 안 걸리는 낮은 슬리퍼를 쿠팡에서 팔고 있더라고. 요거 사니까 진짜 삶의 질 상승이야. 감독님들 턱에 슬리퍼가 너무 걸리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문턱에 안 걸리는 슬리퍼를 꼭 사세요. 그리고 여기는 따라란 안방이자 작업실입니다. 전경 한번 싹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실수한 거는 요거 책상 폭을 너무 넓게 했다. 이게 70cm였나? 한 60cm로 했었으면은 이쪽에 공간이 더 풍족했을 텐데 여기가 지금 너무 좁아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미스다. 하지만 이거 테이블 자체는 너무 만족하게 쓰고 있다. 이것도 라왕 합판 테이블이고요. 이전 집에서 쓰던 체어봄이란 업체가 너무 책상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이번에 거의 세 번째 재구매야. 그러니까 이사 갈 때마다 체어봄 책상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작업하는 방이어서 컴퓨터 이렇게 한 대만 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 최애 시계. 하지만 고장나서 돌아가지는 않는. 예뻐서 여기다 놓고 있는 강백호 시계고요. 저기 옆에는 하임 캣타워가 같이 이사를 왔어요. 살아남지 못한 가구들이 많은데 하임 캣타워는 저와 함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앙팡이가 계속 어디 있었나 싶었는데 여기서 자고 있었네. 이거는 까모네코 쿠션인데 요 커버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지난 곰팡에서 나온 신상 커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두 개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요 침대는 제가 정말 이사 오면서 침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형 일로 와봐. 똥이 기어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형 일로 와. 누나. 옳지. 옳지. 솔직히 포기를 했죠. 제가 포기를 한 이유가 그 높은 침대를 썼을 때 애동이가 계단을 통해서 보통 올라왔었잖아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있고 다리에 더 이상 무리가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자꾸 근육이 붙어서 본인도 맨날 헬스를 하는 그런 근육통을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귀엽다. 제가 침대를 높이가 10cm짜리인 그냥 깔판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깔판도 막 구멍이 송송 있는 팔레트 같은 거는 고양이 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막혀있는 마루형 침대, 어쨌든 그런 침대로 바꿨고, 여기는 엄마가 사주신 이렇게 모던하우스 매트를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으면은요, 애들이 이 사이드에서도 옆에서 이렇게 잘 때도 있고, 친구들은요, 매트리스 커버는 오르카 홈펫. 비닐 소리가 나죠. 저는 이거는 고양이 집사님들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오르카 홈펫으로 해야 털이 안 붙습니다. 그 다음 거부터는 제가 좀 오르카 홈펫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시아서커 이불로 싹 맞췄어요. 패드랑 이 위에 이불이랑 베개 커버랑 다 시어서커 재질로 했어요. 바스락바스락한 여름 소재인데 이게 막 털이 안 붙는다던가 안 낀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면보다는 털이 좀 덜 뭉치고 덜 달라붙고, 두꺼운 친구를 썼을 때 애동이가 그 위에 응가를 묻히거나 쉬를 하면은 빠는 게 정말 큰 일이에요. 특히나 한겨울에 이불에다가 응가해서 그걸 빨잖아요. 한 이틀 동안 이불 못 덮고 벌벌 떨면서 자야 돼. 실제로 이사하고 나서도 한 두 번인가 빨았어요, 애동이 때문에. 근데 진짜 반나절이면 다 말라가지고 정말 이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동이도 이렇게 잘 올라와 있고. 또 이게 정색이가 또 와서 누워있네. 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와, 벌써 먼지 보이지? 먼지 보이지? 이 안쪽에 먼지가 좀 쌓이더라고요. 하지만 청소기가 잘 들어가서 청소기로 아침마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허니콤 블라인드였나? 친구가 이게 요새 유행하는 거라고 해서 남대로 해 해서 한 건데, 저는 위에가 내려가요. 그런 신기한 블라인드인데, 허니콤 블라인드가 원래 이런 거래요. 근데 사실 저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왜냐면 애동이가 이 밑을 통해서 밖을 보기 때문에. 챙겨먹은 게, 일반적인 블라인드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요. 알루미늄 블라인드 차갑고 이렇게 틈새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은은한 그런 필터 먹인 느낌이 나는 블라인드여가지고 그냥 미관상 예쁘다. 근데 밑으로 내리는 건 쓰진 않는다. 일광정구 스탠드 이거는 그대로 가져왔고, 공기청정기도 그대로 가져왔고, 집안 곳곳에는 다 이지세이프 팻이 배치되어 있어요. 오늘의 집에서 산 수납장인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뭐 안마하는 거랑 알콜솜 광인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가 충전 스테이션으로 쓰이고 있어요. 공기청정기들이 잔뜩 있어서 지금 얘를 어떻게 치울까? 충전은 어디서 할까? 이게 좀 고민이야. 이 집의 최대 단점이 침대 주변에 콘센트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거울도 같이 왔고요. 꽤 저랑 오래 살고 있는 거울이죠. 그리고 이 옆에는 다행인 게 이 집에 투룸이지만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다이소 커튼봉에다가 이렇게 가림막창 사서 걸어놨고, 여기는 인테리어 할 때 손을 아예 안 댔죠. 그냥 원래 있던 상태고, 여기 옷장에 꽤 옷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안에 돌돌이 이렇게 넣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 감자님이 주셨던 그림도 이렇게 싹 놨습니다. 이 감자님은 진짜 정세기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나 봐. 그리고 이 수납장도 이전 집에 있던 수납장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는 뭐 가위나 뭐 칼, 학용품 이런 거 들어있어요. 풀리오,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다리 마사지기. 그냥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들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장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대를 처음 써봤어요. 그동안 저는 모든 걸 다 욕실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제가 요새는 좀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래도 그루밍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은, 밖에 나갈 때만 이런 향이 나는 제품을 몸에 뿌리거든요. 특히나 러쉬 냄새, 뭐 이솝 핸드워시 냄새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데드스 가든 레몬트리. 이게 진짜 상콤, 엄청 독합니다. 상콤 시원한 레몬 냄새가 나고요. 이건 솔티. 이거는 러쉬 매장 냄새가 납니다.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거 쓰고 있고요. 제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유일한 탱글 티저.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어요. 한 10년째 썼고, 낡으면 갈고 낡으면 갈고 이랬어. 그래서 이 탱글 티저는 머리 기신 분이든 머리가 짧으신 분이든 사보시길 바라고.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뷰티 제품을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내가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 이거
이거 비플린에서 나온 선크림이에요. 톤업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감자님들이 나한테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 베이스를 뭐 쓰냐 이런 제품을 물어보셔. 근데 이 톤업 선크림만 발라요. 친구들이 막 이런 거 이런 거 좋다 해서 샀었거든? 다 안 맞아요. 여기 막 다 화이트헤드 막 난리 나고 이래서 다시 돌아온 게 이 비플레인 제품이고요. 옛날 비플레인이랑 콜라보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 주셨거든요? 따로? 제가 그냥 알아서 검색해서 산 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가서 또 쟁였는데 디자인이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가쁜 오렌지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짜라란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100만 명이 되는 그런 거울인데 이 거울에 제 옆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거의 묶고 다니잖아요. 옆모습을 봤는데 막 조선시대 머리처럼 이렇게 납작스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납작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볼록하게 잘 해야겠다 해서 산 옆모습 거울입니다. 평소에 옆모습을 안 보고 살던 감자님들은 처음 샀을 때 충격먹을 수 있어. 문이 있으시면은요, 옷장이든 어디든 사서 걸어놓으세요. 쿠팡에서 샀거든요? 아주 좋아. 그리고 맞다. 여기 이거 시계. 이 자식 겁나 비싸버리는 시계. 이 시계는 내가 좀 할 말이 많은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이 샀지만 너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얘기할게. 니 너무 비싸고 가격이 개념이 없어. 일본에서 로프트에서 이 시계를 팔아요. 살까 말까 하다가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안 샀어. 근데 내가 이사하고 나서 그때 안 산 걸 너무 후회했잖아.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생긴 거 만족은 하지만 너 너무 비싸. 너 새드 포인트야. 알겠어? 이동이는 여기서 평화롭게 또 그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테무에서 저번에 샀던 해머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맞다. 그리고 이거 베개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이 베개가 코쿤 제품이거든요? 옛날에 치킨마요 집사님이 나 이사 갈 건데 우리 집에서 나 안 쓰는 거 좀 다 들고 가 해서 갔을 때 이 코쿤 베개를 한번 얻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죠, 저의 꿀잠이. 그리고 요거는 뭐 잠자기 전에 한번 기본 좋게 싹 뿌리고 자세요 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냄새 뿌리면 한 1초 만에 없어져요. 요거는 이것도 나의 인생템이긴 하다. 이거 겁나 좋아요. 이거 발 뒤꿈치 하얗게 일어나시는 분들 이거 자기 전에 뒤꿈치에 바르고 양말 신고 자시면 다음날 없어집니다. 오, 여기 또 있다. 이거는 이거 뭐냐, 이거 어디 거였지? 캐치태그 거. 이렇게 작은 발톱깎이는 웬만하면 잘 안 잘리고 고양이들이 더 싫어하는데 이거 진짜 잘 잘리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숨겨놓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누워있을 때 가끔 아이들이 왔을 때 기습으로 잘라야 돼서.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의 딥웹을 담당하고 있는 입구 쪽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들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이 방이 있다는 존재를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감자님들이니까 또 솔직하게 또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심지어 문이 잘 열리지도 않아요. 걸려가지고 유흥의 방입니다. 게임용 컴퓨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만화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다 마른 프링글스가 있고 여기 또 선물 받은 주술의 전 포스터가 이렇게 있고 정세기가 있네. 여기는 베란다였던 것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빨래통도 있고 궁팡에서 사온 것도 아직 풀지도 않았고 조립도 안 한 캣타워도 있고 한데 제가 이거는 감자님들한테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사가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거나 아니면 진짜 캣타워가 너무너무 필요하신 절박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한 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방이 디베베 방인 거고요. 소파도 이케아에서 3만원짜리로 구입을 했고 이게 원래 29만원짜리 소파였는데 이케아에 가시면은 좀 고장나거나 반품한 제품들을 싸게 하는 공간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비싼 소파를 되게 저렴하게 주워 왔습니다. 우리 감자님이 선물해주신 쿠션 아주 베개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모에서 또 온 물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다고. 테모에서 구입한 귀여운 물범 쿠션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눌러가지고 납작해졌군요. 사실 소파는 고양이들이 다 쓰신다고 보면 되고 좋은 거 사오면 박스 좋아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애들도 사실 디백방이 좋은 거야. 오, 여기 이제 덜 꾸며진
각질 존이 있습니다. 변기실은 청소기나 뭐 이런 거 다 여기 생풍기 이런 거 여기 있고요. 농구 골대가 있어가지고 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디베베 방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무엇보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고양이들이 더 좋아해주고 특히 장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애동이가 이전보다 더 많이 기어다니고 요새 조금 이제 집에만 있으면은 많이 행복하더라고. 인테리어 하는데 든 뭐 비용이나 친구한테 맡기게 된 이유 이런 거는 아예 이사 준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되게 예민한 포인트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이제는 청소도 좀 열심히 하고 집에다가 물건도 막 많이 안 쌓아놓고 좀 깔끔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덜 사고 덜 쓰고 해야겠어. 이 집은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보게 될 배경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 안 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 타일이랑 캣터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 뽑아서 대댓글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